맵이 뭐죠? 이거 맵이? 아 이거 다리 맵이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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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리 맵이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다리 맵은 또 은근히 또 재밌는 맵이에요. 이렇게 다리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예. 쟤네들이 저 다리 건너오다가 다 죽거든요? 다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도끼도 던져 투창도 해 다 던져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져. 외나무다리 건너오죠 방패 들고 지금? 근데 화살 쏟아지는 게 아 왔네요 짬뽕이. 짬뽕이 와버리고 방송을 이거 전투를 하고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잠시 마이크 아 이거 마이크 지금 잘 나가죠? 아 이거 중간에 음식이 와서 병력 돌격 타임을 놓쳤는데 우리 궁병한테 좀 죽어나간 게 아닌가. 궁병들 괜찮니? 죽은 거 아니야 여기? 여기서? 궁병 애들이 지금 육탄전을 벌였거든요. 보병 애들이 저 뒤에서 바로 같이 붙어주긴 했겠지만 조금 죽었죠 궁병들. 지금 아 타이밍이 딱 돌격을 할 타이밍 놓쳤어 지금 음식 받느라고. 궁병들 좀 녹았죠. 아 이거야 이게 이렇게 아 그러네 열쇠만 죽을 게 아닌데. 서브헤드 지금 세니까 포로로 로테이션 한번 늘리죠 쟤네들. 쟤네들 병력 미쳐버렸고. 아 이 병력 어떡하죠. 너무 먹고 싶지만 아 저 병력 일단 237마리야 그러면 한 먹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먹어봐. 나한테 필요하다 싶은 것만 일단 좀 챙겨보죠. 있으면 우선적으로 챙겨보고. 없네요 일단. 뒤에 성에 뭐 근데 그 성이 제게 아니라서 선물 주둔 군 넣어주기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괜히 병력 오버해서 성에서는 뭐 아무것도 팔 수가 없죠. 포로도 그렇고 포로 중에 챙길 게 있나? 돈 되는 포로 좀 챙기도록 하죠. 포로도 마땅히 뭐 먹을 거 없네요.
이 정도? 포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병력에서 내가 지금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 중요한 건, 아, 티어 높은 거? 이거 티어 높은 모병 이거 의미가 없어. 캐러밴 가드도 별 의미 없고. 이거 아무리 티어 높아봤자, 그냥 거기서 버리거든요. 근데 내 병력이 조금 죽었으니까 채우긴 채워야 돼. 근데 얘네들로 굳이 채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딱히 뭐또 그냥 뭐 쓰다 버리는. 아 이거 먹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네. 차라리 이거 내 병력 비는 거는 얘네들로 채우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이 병력 여성병 중 하나, 귀족 스터지와 귀족병 중세 개, 또적 먹고, 나머지 일반 정규병 중은 냅두고, 계륵이다, 계륵. 계륵입니다, 이거. 이건 진짜 계륵이야. 그래서 딱이 정도만 먹죠. 나머지 병력은 우리 애들이 노나 먹도록 하고, 뭐 먹어도 먹어봤자 처치곤란. 지금 이 위치에선. 우리 애들 꽉 찼죠, 병력? 아까 얼마 없었는데. 반쯤 비었었는데. 자,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면이 뚫고 있어서 오모르만 얼른 보죠, 아이템을. 오모르만. 근데 막 도시 한 바퀴 돌긴 힘들어 보여. 면이 뚫고 있다, 면이. 어? 빨리 먹어야 돼. 면이 뚫고 있다, 면이. 아, 나도 방송 원래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안 끊겨, 이 마블이. 이게 중독성이 이래서, 아, 게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계속 하라고요? 밥 먹고 또, 밥 먹고 방송 다 시키라고? 아, 내가 후루룩 거리면서 이거 게임을 하긴 그렇잖아. 다, 이거 마이크 잡힐 텐데. 자, 일단 아이템 보죠. 일단 무기 뭐 솔직히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 활, 내가 지금 귀족 활 쓰고 있네. 여기도 귀족 활이 최고 티어인 거고. 화살은 더 좋은 게 나왔니? 내가 쓰는 게 일단 더 좋죠. 딱히 없고, 갑옷. 갑옷을 스터지아 쪽으로 쇼핑을 한번 해보죠. 폐쇄형 장식된 메일 고글 헬멧. 써볼까? 아, 이거 약간 스바나랑, 스바나랑 지금 똑같은 투구 같거든요? 네, 부부는 같이 가는 거야. 일단 껴보자. 이게 뭐야? 메일 고글 헬멧? 아, 어깨는 라멜라네, 여기도. 어깨는 제국 쪽으로 내려가서 망토 하나 걸쳐야 될 듯? 아니야. 스터지아니까, 그래. 라멜라 끼자. 그래, 스터지아니까. 그러면 라멜라 세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 갑옷이 비싼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 갑옷은 넘기고, 신발. 신발은, 일단 이게 더 좋긴 하네. 아, 스터즈와스럽긴 하네, 확실히, 아이템이. 장갑. 판금 강화된 장갑? 아, 약간 아이템이 약간 중구난방이야. 일단 사, 돈 많아. 일단 사고, 자. 갑옷이 문제인데, 아까, 어디였지? 바르노와폴이었나? 그 다음으로 번영한 데가? 부대를 군대.
전투에서 당신 영역에 속한 병사들이 획득하는 경험치 5% 증가. 오, 이거 대박인데? 봉수정전 사기 10증가는 의미가 없죠. 애초에 이미 최대치기 때문에. 이거네, 이거지. 지도력. 이거 지도력 하나 더 풀어줘. 관리? 이거 적용 안 된대요. 이건 의미가 없고. 의술? 의술도 뭐, 잘안 올라오죠, 의술. 우리 애들이 잘안 다치니까. 전술은 냅두고, 운동능력, 풍마술. 아니야. 그럴 바엔 차라리 활기술을 늘려. 네, 이렇게 하죠. 아, 이 캐릭터, 이것도 있죠, 지금. 제어 한번더 늘리죠. 제어를 늘려야 돼. 아까 우리 왕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오모르, 그리고 바르노바폴, 레빌 이 순이네. 바르노바폴 여기 갔다가 일단 가봐. 던글라닛은 도대체 몇 번이나 뺏기고 몇 번이나 다시 가져오는 거야? 덩글라니스 주민들 살겠냐? 이거 이래서? 어? 곡물을 매일 받는다고? 서부제국과 평화? 지지해. 지지해? 지지해. 지지하자. 아타니아는 끝까지 죽이겠다는 심보라구만. 아타니아, 그래, 정리할 때 됐다. 아르노와폴엔 좀 이쁜 갑옷이 있기를. 잠깐만, 이거 더, 이게 더 멋있어 보여. 아니네. 판금 워로드 헬멧? 아, 이거. 난 돌려봐. 일단 내가 끼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게 더 좋긴 해. 방어력 1 차이가 더 좋긴 해. 더 무게가 더 나가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안 멋있죠, 지금 이거? 아니, 근데 스터지아 쪽 투구는 왜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워로드인데, 이건 너무 과해, 투머치야. 어허, 총수라니, 조용, 조용. 아직 내, 블란디아를 다 정리를 못 했다고. 일단 견갑은 라멜라가 제일 좋은가 보다. 어? 일단 53만원짜리 거의 내 전재산 털어야 되는 건데. 51에 16, 16? 그럼 밑에 게32. 이거는 20. 8? 뭔 차이요? 여기 차이가 있네요. 요건데, 요걸 끼면? 여기가 더 붙죠. 라멜라랑 지금 짝이, 이게 룩이 맞춰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거 하기에 이거는 조금 안 맞죠. 언밸런스 하죠, 지금. 그러면 이거네. 나 53만 원 써야 할 듯.
근데 859가 여기 더 좋은 게 있네. 맞죠? 더 좋은 거 맞죠? 지금 이거. 더 좋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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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신발은 뭐더 나은 거 없고. 요거지, 요거지. 됐네, 됐네. 이게 스터지야지. 전재산 털렸죠? 휘에 돈이 지금 넘쳐나는데? 아이템 좀 팔아야 할 듯? 그래서 내가 끼고 있던 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고 비싸. 근데 노간대 나중에 전투 뛰게 되면 노간대한테 줘야겠다. 내가 있던 갑옷도 비싼 거였어 이거. 갑옷 한 세트 어깨 빼고. 자, 됐네요. 이러면 어쨌든 돈은 유지가 되고. 티어 올리고. 아니야, 돈또 금방 모여. 돈또 금방 모여. 도시들이 번영도가 이제 한 6천대, 7천대씩 나오기 시작하면 돈은 금방 모아요, 뭐가. 이게 계속 마이너스여가지고 내가 돈이 잘안 모였던 거지. 이거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돈 모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더 오래 하게 됐는데, 일단 밥도 먹고, 밥 먹고 나서 밤늦게 또 제가 방송을 킬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오래 하면 질려. 나도 이제 슬슬 목이 아프기도 하고. 만약에, 솔직히 난 요즘 생각이, 그래, 마블을 주로 하는 건 좋은데, 유튜브에 마블에 관심 있는 분만 와서 내 유튜브 채널도 보고, 내 채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하는 건데, 트위치에. 게임을 한 가지를 섞어볼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게임 한 가지를 더 꺼서 방송을 할 생각이긴 한데 두세 시간씩 이제 논하는 거지. 지금 이 마블을 막 4시간, 5시간 할 거를 2시간, 3시간만 하고 나머지를 이제 두세 시간을 다른 게임을 뭔가를 할 건데 무슨 게임을 해야 할까? 너무 또 메이저급 게임을 하게 되면 이미 메이저에 자리 잡고 계신 유명한 스트리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방송을 볼 일이 없어. 안 봐. 내가 오버워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까? 절대 봐. 안 봐. 아무도 안 봐. 내가 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까? 아무도 안 봐. 문명? 아, 문명 괜찮지. 근데 문명도 하는데 솔직히 내가 그 옹냥이 분만큼 할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야. 난 문명의 생초보잖아. 다름없어. 그냥 혼자 이렇게 즐겨봤다 그 정도. 내가 문명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봐줄까? 그냥 옹냥이 TV를 보십시오, 여러분. 문명, 그러니까 문명하는 거 나쁘지 않아. 문명, 나도 나 혼자 옛날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문명 나 혼자 진짜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그랬어. 트로피코 그거 아닌가? 그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도시, 그 뭐야, 약간 유원지? 뭐 도시 건설인가 해가면 그쪽 아니야? 그쪽류 게임 아니야? 트로피코? 아, 덩글라니스 제집 아닙니다. 덩글라니스 그리고 번영도가 개작살이 난 도시예요, 여기는.
아, 맞아. 그거 약간 심시티 같은 게임이었어. 아, 이거, 그, 뭐야. 디아블로2 리저렉션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까지, 그거 나올 때까지는 뭔가를 또 하긴 해야 되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게임을 뭐 할지. 지금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어. 뭔 게임을 하나 같이 이제 섞을지. 아무튼 고민되면 그냥 배너로드. 아, 일단 당장에 할게 없으니까 고민하는 동안에는 배너로드를 하겠죠. 일단 배너로드를 하겠죠. 예. 아크를 돌리기에는 내 컴퓨터가 지금 죽어 날것 같고, 아크는 또 이제 단물이 다 빠진 게임이라서. 크는 개인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스카이림, 솔직히, 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옛날에 엘더 스크롤 말고 그 이전에 뭐였지? 이전 시리즈가? 엘더 스크롤 이전 시리즈. 내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일 때 내가 해보려고. 영주인 상태로 용병 고용이 가능하냐고? 안 되지 않음? 되나? 아니, 근데 그 영주를 내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 지금 모드, 그, 외교 모드가 안 깔려 있어서, 그, 군소 세력, 그러니까, 용병, 뭐 이런 애들 가주를 지금 찾아가야 되잖아. 어쩌다 보이면 할게. 얘가 가주는 아닐 거 아니야. 얘네. 게다가 지금 적인 상태에서 만나지도 않을 거고. 일단 뭐 지나가다 보이면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때, 내일? 내일 할수 있나? 하여간,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면, 바타니아 좀 쓸어 담고, 예, 블란디아 쪽 도시를 다 제가 먹도록 하죠. 블란디아 도시라고 해봤자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는 요거 내가 다 차지하고, 바타니아는 다 쓸어 담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다음 방송에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 유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바 유바.